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입니다. 오늘은 26강 전체 6경기 홍익대와 숭실대의 2차전 릴레이대국입니다. 장수영 해설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1차전 페어대국을 숭실대가 승리를 하면서 홍익대로서는 벼랑 끝에 몰렸죠? 네, 숭실대로서는 이제 행운의 역전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불리했던 바둑을 역전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승세를 탄 거거든요. 네. 2회전에도 숭실대에서 최강의 선수로 나와서 그 승기를 그대로 이어가려고 할지 좀 한 템포 쉬어가는 선수를 내보낼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 네. 궁금해집니다. 그럼 먼저 대회정보 보겠습니다. 올해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은 26강 토너먼트이고요. 총 9점 중 5점 이상 획득하는 팀이 승리합니다. 페어대국은 2점, 릴레이대국은 3점, 개인전은 4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 각 팀당 시간은 30분 타임아웃제입니다. 두 팀이 합쳐서 60분이고요. 시간 초과 페널티가 있습니다. 30분을 쓰고 나서 1분 이하일 때는 5집 공제, 2분 이하일 때는 10집 공제, 3분 이하일 때는 15집 공제가 되고요. 3분이 초과되면 시간패가 됩니다. 네. 네, 16강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민대가 서울시립대를 만났고요. 아주대와 동국대의 대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대를 물리친 한양대가 정기대회 준우승팀 경북대와 대결을 합니다. 네. 이번에 조선대가 아주 큰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명지대, 여러 번 우승한 명지대를 물리치고 고려대, 또 다른 우승 후보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어려운 그 승부가 되는 네. 지옥조이고요. 오늘 숭실대와 홍익대 대결입니다. 네, 아무래도는 이제 홍익대로서는 이제 이 릴레이에서 지면 끝이기 때문에 아주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홍익대는 가용할 수 있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강한 선수들이 나올 겁니다. 네. 숭실대는 한 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적당히 선수들을 내보내고 3차전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2차전에서 끝을 내러 가장 좋은 선수들을 내보낼지 선택의 기로입니다. 네, 여유가 있는 팀과 네. 없는 팀의 오늘 구상인데요. 어떤 작전의 전력을 펼치게 될지 지금부터 대국장 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2차전 릴레이 대구 초장 선수 입장해 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는 곽웅구 선수가 다시 나온 것 네. 같은데요. 곽웅구 선수가 다시 나왔다는 것은 2차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2대0으로 앞선 숭실대로서는 오늘 아주 뭐 총력전을 해서 오히려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뭐 홍익대도 뭐 거의 한번 총력 최대한은 좋은 선수 보냈을 것 같은데 홍익대는 지창성 선수가 나왔습니다. 영문학과 파리학번인데요. 자, 이 선수도 아주 전투라면은 뭐 남다르게 마다하지 않는 선수인데 그래서 초장에 아주 배치를 해버렸습니다. 네, 자 1차는 페어대국을 앞둔 광우 선수 전자계산학과 8열학번인데 조금 피곤한 듯합니다. 자, 그러나 뭐 이제 숭실대는 뭐 에이스 하면 양독주 뭐 광우 선수 등 여기. 네. 필드로 쓰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곽웅구 선수가 나왔다는 건 이제 2차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얘기죠. 네. 네. 에이스가 두 번째 출전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이제 3차전은 생각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투형 기창석 선수를 맞이해서 광우 선수가 조금 이제 정리된 틀인데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곽웅구 선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풍이 굉장히 부드럽고 좀 재주가 많은 형이라고 그럴까요? 재치가 네. 있는 바둑을 두는 선수죠. 강렬한 맛은 좀 떨어지지만 전체 운영하는 거는 아주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네. 아, 이 포스를 보니까 1차전 페어대국에서 광우 선수가 펼쳤던 건데 일단은 그때는 날일자로 이선했는데 지금 한 칸으로 두었습니다. 네, 한 칸으로 두었고 네. 이제 선수를 뽑겠다는 얘기고요. 아, 광우 선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아, 바로 반발하나요? 바로, 원래 이제 이렇게 밀고 들어갔으면 네. 그냥 뭐 반발하는 수가 없죠. 여기를 밀고 이어줍니다. 이어주면 잘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후수인데 그냥 감수를 하네요. 이것은 크기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백이 약간 좋은 거거든요. 네. 여섯 집 반 덤에서는. 그런데 지금 보면 흙이 한 집 정도 좋으니까 이 정석에는 그냥 AI로는 한 집 반 정도 가까이 흙이 이득을 봤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오늘 지창석 선수는 좀 쉽게 도가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그냥 작전을 세우고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곽은구 선수는 거기도 바로 들어가 버렸고요. 네. 오히려 반대가 된 것 같네요. 네. 지창석 선수는 뭐 본인의 장난점이 지나친 전투라고 했는데 차분히 지켜 있는데 이렇게 기다렸다가 네, 전투를 펼치나요? 뭐 마음을 좀 가다듬고 나온 것 같습니다만 네. 지금 네 이런 차분하게 두네요 정말. 원래 이렇게 두는 게 많고 지금 이렇게 두어서 나쁠 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두어도 여기를 나오게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서 보면 뭐 이렇게 나갈지 어떻게 이렇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돌을 쫓고 나가면 이 먼 곳이나마 백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싸움이 백이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집짓기로 돼버리면 이 세력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또 바로 나갑니까? 바로 나가는 거는 좀 왜 오늘은 곽은구 선수가 많이 급하게 두네요. 이 나가겠죠. 이렇게 네. 나가는 건데 원래 돌이 가깝게 있을 때 쓰는 수입니다. 가깝게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갖고 쓰는 예. 수죠. 이렇게 나가면 붙이고 뭐 이런 수들을 쓰는 건데 이게 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고 나서 근데 이렇게 할 때 이쪽으로 띄면 돼요. 네. 봉쇄가 확실치 네. 않군요. 그럼 뭐 이렇게 붙이는 수라든지 여기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수들을 쓸 수 있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을 흙이 여기 있을 때보단 좀 덜 강력한 맛이 네, 없네요. 강력한, 네. 네. 또 쉽게 둬버렸네요. 이쪽으로 그냥 일단 한번 나가놓고 보는 건데. 네. 요건 약간 활용당한 맛이 있습니다. 네, 한 점까지는 치받아둬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치받아두고 여기를 꽉 이렇게 받는지 이렇게 느슨하게 받는지를 봐야 돼요. 네. 이렇게 조금 한 수라도 눕으면 눕으면 손을 뺄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두어도 손 뺄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때 두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두고 네. 단수까지 쳐서 있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네, 있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두면
여기를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네. 선수를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는 아, 광훈 선수는 그 두 점에 대한 이용을 계속 끝까지 노려보는군요. 네. 이제 그럼 두텁게 지켜두나요? 지금은 이제 이 점을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 점을 네. 가볍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쪽을 자꾸 조여 붙이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네. 가볍게 볼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둘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가 선수가 지금 안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 네. 그렇다면은 여기가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가 선수 이렇게 하고 저 치면 근데 이런 확실치는 않은데 이렇게 젖혀 있고 나면 뭐 이렇게 둘 때 이 밑을 제친다든지 해서 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아깝긴 하네. 근데 그렇다고 백이 또 여기 수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자충이 되죠. 네. 아, 너무 지금 꼬박꼬박 받아주는데요. 네. 이 수는 아, 흙도 손 뺄 수 있었어요. 여기 침입하는 수를 없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이런 데 이 수가 없을 때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데를 들어오거나 붙이거나 하면 수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 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수가 안 나는 거거든요. 붙이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느는 걸로는 다르게 둘 수도 있었어요. 여기가 굉장히 두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이. 네. 그래서 굳이 여기 받을 필요는 없어요. 딴 데를 둘 수도 있는데 지금 받았거든요. 지금 백이 둔다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네, 들어와서 싸우는 흙 모양이 크죠. 네, 아직도 여기 이쪽도 약간 허술하고 백 모양이 여기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네. 어딘가 싸워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데를 지키는 정도를 두어야 되고요. 아, 아 너무 침착하게 드네요. 네. 네. 초반에 초장 선수인 네, 이런 만큼 것도 한번 왜 안 해두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해둬야 됩니다. 여기는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이쪽 젖혀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네. 아, 네, 모양 그래서 크게 이제, 키웁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한번 어딘가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네, 이 돌은. 그냥 집 지어줄 순 없어요. 같이 키우기요. 오늘 지창석 선수는 그냥 가장 무난한 수도를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가장 무난한 수도로 두고 있으면 상대가 또 상대가 실수하길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 네. 실수를 안 하기는 또 사람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난한 수돌로 두고 있으면, 뭐, 개가바둑이 되는 건데, 현재는 흙이 많이 유리합니다. 뭐, 이런 데라도 붙여본다든지, 뭔가 수를 내봐야지, 이거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돼 보이는데요. 네, 일단 모양의 정사각형 모양. 네. 저런 게 집으로 굳어지면 워낙 큰 집이 되는 거죠. 네. 아, 적당한 삭감을 적당한 선택이네요. 삭감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 모양은 뭐 AI는 안 좋게 생각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고 뭐 밑으로 가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위에서 깎고 아래서 깎고 뭐 한다는 얘기 같은데. 네. 너무 곽은구 선수는 뭐 적극적입니다. 네. 네. 이제는 물러서면 승기가 없습니다. 또 물러섰네요. 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싸워야지. 지금 이 여섯 집 분리에서 또 아홉 집 분리로 바뀌었거든요. 자꾸 너무 지금 쉽게 둬요. 이렇게 두면 이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뭐죠? 나가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아, 네. 여기서는 네. 이제 반발을 이제 시작하긴 네. 합니다. 반발을 뭐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수는 없어지거든요. 그다지 긍정적인 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받아주더라도 네. 네. 또 들어갔어요. 너무 오늘 제 예측이 많이 틀립니다. 네. 아니 일전 폐허 때 뒀던 광구 선수하고 지금 광구 선수는 다른 선수 아닌가 싶네요. 그냥 이것도 잊고 버티고 싶은데 그렇게 뒀네요. 자 지금 이런 거를 잊지 말고 여기를 뭐 붙이고 제낀다든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붙이고 제낀다든지 이렇게 좀 적극적인 수도를 네. 구사해야 됩니다. 곽웅구 선수는 시간도 안 쓰고요. 지금 바둑도 유리하게 만들고. 이걸 네. 바로 패로. 네, 패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오늘 주창석 선수의 컨디션이 뭐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네요. 이거 악수구덩이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수가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덜 살아 있는 곳인데 공격의 여지가 좀 있는 곳인데 자꾸 쉽게 상 이게 지금. 타게 해줄 수 있게끔 해줬어요. 이건 많이 악수입니다. 이건 물러서더라도 이 악수가 너무 커요. 지금. 그렇군요. 네. 너무 악수를 뒀어요. 자 이제는 어쨌든 네. 귀중한 선수입니다. 네, 이쪽을 뭐 붙이고 제낀다든지 뭔가 밑으로 파고 돌아야지 이쪽을 지키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럴 여유가 없는 바둑입니다. 너무 큰 악수를 해놨는데요. 한 번에 넘어가는 수가 생겨서 밑집 손을 지금 이쪽으로 붙여버리게 되면 이런 데를 붙이면은 이제 밑에 집이 자꾸 굳어지는데요. 이거 둔 김에 이것까지 선수를 해야 됩니다. 네. 아. 네. 여기는 아주 적은 곳이에요. 말하자면 나중에 끊겨서 이렇게 때려냈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이건 없으나 있으나 큰 차이가 네, 없는 그러네요. 곳입니다. 네. 이거 여기는 지금 흙이 꽃놀이 패가 되는 곳이잖아요. 분위기상 뭐 이제 광구 선수도 오늘 끝까지 버티기로 들어갑니다. 광구 선수도 이거 잡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붙이고 이렇게 할 때 이쪽을 지켜놓고 하면은 네. 이거 나가서 끊어 잡을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늘어버리면 이거 맷집을 잡았지만 여기가 또 약해지거든요. 네. 아, 네. 이때만큼은 이제 큰 자리 방향이 맞네요. 아유 너무 세게 두는데요. 곽웅구 선수는 또 아주 세게 두고 지금 이 자체가 되나 안 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돼도 이익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수를 노리고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데 그것도 되나요? 여기 있는 것도 되나요? 네. 네. 자. 넣어서 뭔가 저 갈설 요구를 하네요. 지금 곽웅구 선수가요. 네. 여기를 지금 지키면 이쪽을 지금 두 개 중에 한 곳을 공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네. 큰 원대한 꿈을 네. 꾸고 사실은요 있군요. 이런 거는 네. 아무것도 아닌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잇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때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만 들어가더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때려내더라도 또 이렇게 두면 이건 제자리에서 여기를 자꾸 때려내봐야 소용도 없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네. 이쪽이 지금 크고 다음에 이런 데를 한번 둬버리면 이게 오히려 쫓기잖아요. 지금 너무 집에 연연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자꾸 여기다가 대고 지금 돌을 갖다 놓고 근데 이렇게 네, 되면 바둑을 이제 제대로 갈라졌습니다. 제대로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주창석 선수가 이것도 지금 네 좌우가 지금 너무 급해졌습니다. 네. 지금 시간도 많이 되지 않았나요?
시간도. 왜냐하면 네. 워낙 속기를 두다 보니까 광우 선수님 너무 여유가 있고요. 네. 자, 점점 이렇게 급박할 때. 자. 네, 천천히 바둑이 안 풀리면 뒷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네. 제가 이걸 해설을 해보니까 본인이 다 해결해버리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항상 이게 좀 그 흐름이 안 좋을 때는 뒷사람한테 넘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계속 뭐 흑이 공격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 뭐 결과는 없는데요. 자, 원래 광우 선수도 공격할 스타일은 아니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근데 오늘은 너무 자신감에 넘쳐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네. 네, 조금 위험한 수도를 계속 두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가 자꾸 저렇게 공격하면 상대가 물러서 버려요. 그러니까 네. 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동물왕국에서도 뭔가 이렇게 뒤보고 도망가면 더 쫓아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렇죠. 이런 데도 막아버리고요. 네. 이거 제치면 끊는 수가 되나 안 되나 보고 안 돼도 이렇게 나가면 돼요. 아, 네. 네. 또 다음에 끊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여기는 지금 다 막힌 곳이기 때문에 네. 집으로도 여기서 두 집 내고 사는 거와 넘어가는 거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후반전 대국 종료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초장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어려운 중반의 승부가 이 중장 선수에 넘기는데 자, 어려운 승부 됩니다. 잠시 후 계속되겠습니다. 제18회 한세시럽배 대학 동문전 오늘 26강전 홍익대와 숭실대 2차전 릴레이 대국입니다. 오늘 중장 선수들 입장했는데요. 초반에 많은 돌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홍익대에서는 박경환 선수 수학교육과 18학번인데요. 아, 이거 재학생이 모처럼 얼굴을 비쳤네요. 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력이 타이전 구단이면 상당한 선수입니다. 네, 지금 이런 선수들을 보통 경계해야 되죠. 네, 자, 숭실대는 네. 양덕주 선수 컴퓨터학과 82학번 이 선수도 뭐 구단된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또 아마추어 선수이죠. 시니어 대회를 뭐 여러 번 우승한 강자 중에 강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기품이거든요. 네. 이런 바둑은 지금 다 유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보다는 그냥 그 계산으로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때 확실하게 연결해 놨습니다. 네. 거기에 연결해야 되고요. 자, 이제 백이 둘 차례인데 백이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지금 빨리 뭔가 시작했어요. 구단의 행마인가요? 네. 뭔가 적극적으로 붙여나가는 행마 나오네요. 예, 백은 예, 이 돌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이 흙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침착하게 늘어두었습니다. 지금 제일 무난한 수돌은 이런 데를 두고 이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와서 나중에 흑십 되면 이쪽도 뭐 이런 식으로 끊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끊는 것도 보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이 연결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갈라놔야 뭐가 기회가 있군요. 아, 근데 여기는 너무 이것은 지금 이것까지 밖에 받을 거를 기대한 겁니다. 받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패를 하든지 뭐를 하면서 이런 걸 패감으로 써서
지금 백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백감을 굴복시키는 거고요. 네. 네. 네, 그쪽으로 들었어요. 네, 기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두어놨어야 제일 흙이 기분 나쁜 거예요. 여기를 둬놓고 이렇게 하고 이것까지 씌워놨으면 여기 지금 끊어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연결하면 그 다음에 연결까지 해서 이렇게 돌이 돼 있어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여기 튼튼하게 된 것도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안 끊어지거든요. 이게 두 개가 선수기 때문에 네. 끊어지질 않는 곳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지역적인 수거든요. 아주 양덕주 선수가 좋은 자리를 두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걸 당하면서 그 다음에는 백이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없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수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위험한 수예요. 이렇게 밀어 올라가서 반격을 할 수 있는 수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 올라가서 반격이 가능할지 네, 여기는 또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차단하는 수가 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자, 밀어 올라가거나 최소한 지금 이쪽으로 이런 식의 가능한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이제 박현 선수가 지금 너무 신중해서 지금 시간이 네. 좀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 네.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받았어요.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정 받고 싶으면 이걸 하나 하고 받아야 돼요. 아, 하고 받아야 네. 됩니다. 좀 무겁게 해놓는 필요가 네. 있군요.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흙이 손을 빼버리거든요. 여기를 손을 빼면 이제 이렇게 공격의 주도권을 흙한테 넘겨준 거예요. 내 돌을 공격하세요. 그러고 그냥 상대방한테 준 겁니다. 네. 선택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를 먼저 한테 때려주세요. 그러고 한 거기 때문에 흙이 마음 놓고 할 공격이 시작되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바둑이 그냥 상대방한테 주도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바둑이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백으로서는 이제 말하자면 보통 때와 똑같이 두어서는 승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승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수를 잡고 먼저 공격을 시작하고 국면을 좀 흐트러뜨려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두 점이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바둑을 좀 어렵게 만들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차이가 줄진 않았지만 지금 7집 뭐 그렇게 큰 차이 아마추어 바둑에서 아주 큰 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걸 포기합니까? 이거는 안 되는데요. 그걸 포기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잡게 되면 이게 보기보다 큽니다. 거기를 뒀어요. 저런 상황에서 지금 양덕주 선수는 이걸 은근히 공격해보고 싶은 생각이 네. 있는 것 같은데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데는 감각적으로 뭐 이런 데를 붙이거나 뭐 뭔가를 해서 선수를 뽑아야 돼요. 보시면 지금 이쪽이 약간의 맛 거의 맛이 없는데 뭐 붙인다든지 뭐 이런 수들을 중앙이 볼모가 돼 있다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중앙을 끊으면 네. 이 중앙을 지금 어떻게든 포위하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나오면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간다든지 또는 이렇게 오면 이제 끊는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도 이걸 끊어 잡겠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양덕주 선수가 지금 좋은 생각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생각나는 수는 여기입니다. 급소가 여기예요. 여기를 더 놓으면 늘었네요. 네. 은근히 자꾸 상면도 부담되고 중앙도 부담되고. 네. 그러나 이런 수는 보시면 네. 이제 꼬부려 놓고 나서 보시면 네. 꼬부려 놓고 나면 이쪽으로 나가는 수와 이쪽으로 나가는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공격이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점으로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쪽을 봉쇄해 놔야 예, 이쪽으로도 못 치고 이쪽으로도 못 치고 이렇게 두어도 네. 예, 그다음에 있든지 뭐 호구 치든지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나갈 때 있기만 해도 이 지금 늘은 것과 비교해서 이 돌과 이 돌을 교환한 거거든요. 네, 흑이 흑이 무조건 득이에요. 그렇군요. 이쪽을 여기를 둬 놓고 났을 때 이쪽으로 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나가 버리면은 이게 봉쇄가 되니까요. 네. 이 늘은 게 감각으로 이제 약간 보통의 감각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날일자가 조금 더 낫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야.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냥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거나 이걸 하나 들여다보고 넘어가거나 뭐 그런 식의 수를 써야 됩니다. 이거 들여다보면 이제 넘어가고 나서 뭐 어떻게 넘어가면 이쪽으로 가는 수와 이쪽으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탈출을 먼저 합니다. 네. 이제 양덕주 선수가 여기를 막고 싸울지 이거를 그냥 호구를 칠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하나 하고 좀 속되기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막는 수와 이쪽을 막는 수를 이제 맛보기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뭔가 허점을 좀 드러내 놓으니까 양덕주 선수도 점점 집중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맞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그쪽을 막아버렸네요. 두텁게 두었습니다. 네, 한번 참았습니다. 네, 한번 참았어요. 지금 현재는 흑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아도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참고 두는 것도 좋은 수예요. 근데 여기 큰 자리가 있거든요.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거 큰 자리를 잡아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옆으로 잡아도 될 것 같고 큰 자리로 두면 되겠습니다. 여기로 잡는 수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잡는 수가. 네, 지금 보시면 결국 이 점은 여기를 잡아서 이제 이 공격을 해서 이걸 잡은 겁니다. 네. 물론 백은 여기를 두어서 아주 큰 자리를 두었어요. 여기보다 이 큰 자리를 둔 게 흙이 왔다라고 보시면 얼마나 큰지 알 수 네.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차지해서 집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집으로는 이제 아까 보다 차이가 약간 좁혔지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다섯 집 반을 이기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끝내기에서 따라가려고 하면. 네. 뭔가 약한 돌도 없고 거의 정리가 돼버리는 네,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자, 이걸 패를 단수를 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수를 치면 이제 백이 패로 버티거든요. 네. 패감은 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데 있고 우상기도 패감이 있고요.
자, 여기서 패를 버티나 안 버티나를 봐야 되겠어요. 이어서 늘게 되면 이건 가망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패를 버텨서 네. 패를 버텼어요. 자, 여기서 자, 이제 또 한 번 승부 네, 그렇습니다. 패감은 뭐 네, 패감은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흑도 패감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아직 걸려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돌이 자꾸 나가다 보면 이 부분도 또 확실치가 않아요. 네, 잡았고요. 어디부터 찔러나요? 이쪽부터 찔러야 되는데 반대쪽부터 찔렀습니다. 패감도 차이가 있어요. 네. 이쪽부터 이쪽으로 막아야 돼요. 야, 서로 패 공장이 네. 넘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크게 죽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서야 되잖아요. 네. 물러서고 이렇게 이면 이 패감 하나가 손해본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게. 네. 네, 이제 이런 거를 패로 쓸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거 패를 쓸 수 있었다고. 이쪽으로 받아야죠. 이쪽으로 받아놓고 다음에 끊는 거를 봐야 되는데 끊는 수가 이쪽 때문에 안 되네요. 여기 네. 끊는 수 때문에. 혹시 지금 이렇게 패를 버티고 손 뺄 수 없을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두고. 네, 근데 그거 모양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이쪽으로 패감을 써야죠. 네, 이제 이쪽으로 패감을 쓰면 네, 또 네, 지금 패감을 쓰는 것에 시간을 쓰면은 안 됩니다. 네, 13분밖에 없어서 네. 지금 박경환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심도 좋고 버티는 힘이 있어서 앞으로 홍익대에서 이제 그 중요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시간 사용에 약간 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빨리 도져야 뒤에 선수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3분을 제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제 30분을 10분, 10분, 10분씩 쓰면 20분 뒤에 선수한테 10분을 남겨줘야 되는데 지금 이미 10분밖에 안 남은 13분이지만 3분을 빼면 1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자, 어느 패를 쓰는 게 제일 좋을까 하고 지금 보는 겁니다. 흑도 보기보다는 은근히 네. 패감이 많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받아야 돼요. 지금 자, 박경 선수는 이 시간이 네, 너무나 지금 불안하네요. 지금 시간에 대한 그 네, 지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예요.
아, 지금 제가 보기엔 그냥 때려내도 무난할 것 같은데. 워낙 백가에 많다고 네. 지금 느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생각할 게 없이 이런 패는 아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이렇게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네. 지금 현재 바둑에서는 뭐 이렇게 이게 선수가 돼서 좀 아끼는 걸까요? 이게 선수가 돼서 아끼는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또 백감이 너무 크면 아까워서 나중에 써야 된다는 개념도 있죠. 상변에 뭐 뚫는 거 이런 거 백감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 뭐 더 다른 수를 노려봅니까? 그 수가 네, 뭔가 고민을 하더니 그 수가 되는 수인가요? 때려내면 지금 때려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때려내면 반발을 하겠다는 것 모양이네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혹시 반발을 하는 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리 들어가서 반발하는 수를 보는 건가요? 이게 네. 수가 네, 이렇게, 막상 보면은 네,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네, 만만치가 않네요. 네. 이건 걸려두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양목까지 네,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 두는 수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 양보를 네. 해버렸습니다. 이 다음 패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아, 패싸움도 패싸움이지만 이런 게 시간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패싸움이 네, 그렇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쪽은 뭐 걱정이 없지만 지창 선수 아직까지 시간에 대한 개념 좀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이 패가 그렇게 즐거운 패감은 아니에요. 저 만약에 이겼을 때는 종료하겠습니다. 이게 때려내고 아, 나서는 이제 이쪽으로 제껴서 다 잡을 수가 있었는데 네, 중반 네. 선수 마무리가 됐네요. 네. 자, 중반에 자, 이제 그 종반 선수들이 어떻게 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아직 국면이 어려워요. 네, 그럼 뭐 어려운 종반만 종반 남기고 중반 선수 마무리 됐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마지막 종반 선수 대결 보겠습니다. 제18회 한세시럽회 대학 동문전, 오늘 26강전 릴레이 대국입니다. 자, 숭실대와 홍익대 지금 최종 마지막 주자 나왔습니다. 자, 숭실대가 현재 2대0으로 앞선 가운데 자, 이 대국을 승리한다면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홍익대 마지막 주자 무게가 어깨가 무거운데요. 김강섭 선수 무역학과 구의학번입니다. 김현 선수는 그래도 뭐 여러 시합도 많이 참가하고 하는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네, 숭실대는 마지막 주자 한대현 선수 전기공학부 18학번인데요. 재학생을 마지막에 포진을 시켰네요. 자, 그만큼 뭔가 믿을 수 있는 선수인지 아니면 중반까지 끝내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는지 자, 재학생이만큼 기대가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중반전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찝었을 때 안 입고 따버렸네요. 네, 찝었을 때 안 입고 따버렸습니다. 화변도 네. 커 보였는데 그것은 좀 버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곳인데요. 말하자면 여기를 왜 그러냐 하면 입고 이걸 잡았게 되면요. 네. 이 자체가 집이 지금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있긴 있겠지만 예. 이 측집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더 버티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때려냈습니다. 자, 지금 네. 아예
아무튼 뭔가 이제 변화를 구해놨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 지금 여기를 일단 젖혀야 되죠. 네. 여기를 늘어버리면, 네, 여기, 네, 여기를 흙이 늘어버리면 이 백이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거고요. 거기는 뭐 받을 필요는 없는 건데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 위에는 여기를 미는 게 제일 큽니다. 여기를 밀어두는 게 아. 가장 알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끼우는 수가 될지도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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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밀어야 됩니다. 여기는 단수치기는 단수를 치려고 하면 단수 치고 나서 받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김강섭 선수가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는 지금 뭔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체에 그런데 네. 잘 보시면 이 돌이 예, 아까 잡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여유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놓이고 나면 이 수가 날 수가 있어요. 아, 네. 놓이고 나면 젖혀 있는 수라든지 뭐 무슨 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아 이렇게 그냥 받았습니다. 이 부근에서 계속 둘 필요 이건 작은 곳이거든요. 지금 여기를 미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걸 밀었어야 돼요. 밀어야 이 돌이 혹시 수가 날까봐 신경이 쓰이죠. 네, 걱정스럽거든요. 네. 이렇게 늦구면 이제 집으로도 여기를 아, 네, 애초부터 네, 치려고 고려를 해놨었네. 네, 여기를 찌르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죠. 네. 지금. 그것도 이어준다면은 뭐 네. 받아야 되고요. 네, 여긴 받아야 됩니다. 아, 여기를 미는 게 조금 아까웠네요. 여기 밀었으면은 조금 더 이쪽 방향에 신경이 우상기에 신경이 쓰였을 텐데. 가령 자꾸 아쉬운 게 이거라고 이렇게 찌르면은 물론 지금 이렇게 끊어서 잡으려고 하면 네. 여기가 선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네네. 네,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아 나가는 수가 좀 불확실하긴 하네요. 이렇게 다 잡으러 가는 수. 그래도 이런 데 맛이 있어서 이쪽이 큰 자리인데요. 네, 그건 하나 해놓고요. 이쪽이 큰 자리입니다. 지금 자, 뭔가를 노려요. 네. 네. 비가 신경 쓰이느냐? 계속 이 돌과 이쪽 돌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귀는 지금 신경 안 써 그러고 자꾸 물어보는데 네. 지금 쳐다를 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붙이는 수가 약간씩 그 신경이 쓰이는 곳이거든요. 아, 저기부터 아, 붙였네요. 뭔가를 네. 역시 뭐 끊었을 땐 노려보지 않으면 안 되죠. 이쪽을 붙이는 게 약간 신경이 쓰이는 곳이었는데 네, 그쪽부터 붙였습니다. 네.
자, 저런 수가, 예, 아, 이렇게 양보. 물러서거든요. 네. 네, 물러서면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를 한번 찌를 수도 있고요. 네. 네, 조금 득봤죠. 네, 이렇게 호구를 쳐둬야죠. 네. 모양 깨끗하게 호구를 쳐두는 게 요도 되고요. 여기 하나 더 가일수 해야 됩니다. 네, 여기를 지금 100이 이렇게 나가면 수가 되니까 가일수를 네. 해둬야죠. 가일수를 그렇게 하려고 하나요? 단수를 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네, 단수를 치면 됩니다. 이면 큰일 납니다. 이어서 이음은 이거 나가면은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선수라고 네. 지금 생각했는데 여기가 네, 이거 지금 어떻게 이게 뭡니까? 네, 큰일 났습니다. 네, 네 지금 대착각이 착각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어도 보통은 이런데 붙이면 수가 안 나는 것인데 네, 네 끊어서 지금 이거는 뭐 완전 생말이 잡혔어요. 예. 네, 역전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빨리 두다가 역전돼 버렸어요. 이제 시간하고 싸움입니다. 네, 시간하고 싸움이에요. 네, 김강 선수는 뭐 지금 이제 지창석 선수는 빨리 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데 젖혀 있거나 빠지는 수가 제일 좋거든요. 다음에 네. 붙이는 수가 있어서 빠지고 빨리 끝내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 시간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나왔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지금 이렇게 득을 받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또 뭘 노리고 있어요. 이거 잡는 것도 큽니다. 여기 잡아두면 여기 끊는 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네. 안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 잡아두면 되거든요. 네. 하나 교환만 시켜놔도 여기 두는 수는 끊는 수는 됩니다. 네, 우리 한대현 선수가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분위기가 네.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노려봅니다. 자, 지금 4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4분 40초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제는 바둑은 역전시켰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나를 그것도... 예, 여기 수가 이렇게 조여지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서로 뭐 예. 다른 데를 보고 있나요? 또 문제 아, 요거는 한 수가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이제는 수가 안 납니다. 예. 아, 그러나 지금 시간이 너무 네. 기자를 잡아두는군요. 그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받으면 여기 끊어서 잡는 수가 있거든요. 한 10집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부터 해놓고 가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받으면 무조건 이득이고 안 받아도 큰 끝내기예요. 네. 네, 한대현 선수는 좀 생각해도 됩니다. 아직도 10분 남았으니까. 충분히 둘 수 있는 시간이고요. 제가 둬봤는데 제가 보면 항상 해설을 하다 보면 이 시간에 관해서 지금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판이에요. 이분들로 보면 네. 아, 거기를 지켰습니다. 아, 예. 거기는 봤어요. 둘을 네. 자, 찌르고 네. 여기를 한번 찌르고 시간이 없는데 한 수에 저렇게 오래 보면 남은 수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아, 뭔가를 끊임없이 노려요. 저 찔러 있는 수가 지금 아, 뭐가 있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확실치 않은 수인데 이쪽을 네. 젖혀버리는 수가 예. 아, 예, 단단하게 그렇게 두어도 득이 없어요. 여기는 빠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제일 큰 자리예요.
지금 지창석 선수가 뭔가를 수를 내려고 하잖아요. 네. 내려고 하니까 시간을 자꾸 쓰는 거예요. 아, 김강석 선수가요. 네. 네, 김강석 선수가 네. 네. 수를 내려고 하니까 시간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네. 쪽으로 빨리빨리 둬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없어요. 네, 이거 3분 30초 네. 지나가면 바로 이제 페널티가 5집 들어가는데 공, 네, 페널티로 이제 5집 공제가 되는데 굉장히 큽니다. 이제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이 선수들로서는 이제 첫 판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을 기다렸는데요. 네. 1년 만에 좀 첫 대국. 첫 대국이기 네. 때문에 지금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제 한두 번 겪어보면 시간이 중요한 걸 아는데. 네. 네. 11집 부세라면은 두 번 넘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 상대가 둘 생각할 때 생각하고 빨리 둬야 되죠. 자, 공배성으로 보면 아무래도 네. 김강 선수 이 시간에 걸릴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의식을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매수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매수 저렇게 이거 둘까 저거 둘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보면 끼워서 수를 내볼까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3분 정도면은 빨리 두면 충분히 둘 수 있어요. 네. 어려운 게 없는 장면이니까요. 네. 네. 지금 혹시 지금 한대현 선수는 여기 끼우는 수가 되나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집 내는 아 여기는 지금 이 집 내는 여기 두면은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네. 네, 내려왔습니다. 뭐 한대현 선수는 좀 시간을 써도 되는데 김강섭 선수는 지금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변수네요. 자, 아니면 뭐 거의 정리된 것 같은데 네. 한대현 선수도 뭐 뒤늦게 뭐 신중에 신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상기만 보면 너무 충격적이죠. 흑집이 백집으로 바뀌었으니까. 네. 네. 아마 지금 숭실대에서는 악소리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그 자리. 네, 아직은 안 둬도 네. 됩니다. 네. 아직은 안 둬도 되고요. 네, 빨리 네. 진지를 정리를 해버리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바둑이 이겨 있는 바둑이기 때문에 시간만 페널티를 안 당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두는 게 최고죠. 근데 의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둑에 취해서. 혹시 끊길까 봐 지금 보고 또 보고.
다행히 시간이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네요. 네. 뭐 생각할 만큼 크게 어려운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네. 이제 뭐 두 집 그런 정도인가요? 네. 지금 여기가 좀 커 보이고요. 여기도 뭐 집이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집, 그것도 또 손해봤네요.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 이걸로 여기를 둬야 그렇군요. 되는데 또 손해를 봤습니다. 한번 해결할 네. 걸. 네, 지금 이제 김강 선수 바빠졌습니다. 지금도 또 생각을 해요. 시간을 빨리 두긴 빨리 둬야 된다는 건 지금 네. 깨달은 것 같습니다. 놓는 게 급한 거 보니까 깨달긴 했는데 두 집 남겨놓고 모르겠지 보고 있나요? 자 이대로 이것이 꽤말로 홍익대가 역전승을 거두게 되면은 아 한대현 선수 너무 충격이 네, 클 것 같습니다. 네. 승실대로서는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게 착각하기 딱 좋은 그런 장면에서 네. 너무 잘 들려다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죠. 지금 나갔는데도 한참 눈대기 네, 한 게 났군요. 나갔는 줄 알고 인 네. 겁니다. 지금. 네. 네, 다행히. 바둑은 네. 다 뒀네요. 그러네요. 네. 여기 한 집 하나 남았죠? 네. 네. 뭐 반패도 보이지 않을 반패도 정도로. 반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시간 해제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환상은 바둑은 다 마무리 공배만 남기고 네. 있습니다. 공배입니다. 네. 네. 야, 한대현 선수가 실수를 하는 덕에 네. 홍익대가 완전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사회생했습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한대현 선수 재학생으로서 오늘 첫 출전하면서 네. 또 마지막 주자에 나온 것이 너무 큰 부담이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대실수가 나왔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이 결과대로라면은 아, 마지막 대결도 펼쳐야 되나요? 30집. 네, 한대현 선수 승부를 알고 있는 듯. 네, 알고 있겠죠. 네. 네.
32 반면 두 집이 반면 여덟 집이죠. 22 집이군요. 백이 네. 오히려 반면 여덟 집을 남겼네요. 여덟 집을 이겼으니까 열네 집 반. 네, 열네 집 반승을 그렇군요. 얻었습니다. 네, 이대금은 백이 열네 집 반승을 얻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홍익대가 대반전을 이뤄내는데요. 네, 늘리대구 홍익대가 승리를 하면서 이제 토탈 홍익대가 3대 2, 자, 한 점을 앞서가게 됩니다. 아,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나네요. 네, 뭐 역전승이 될 것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이 마지막 주자가 송실대에서 착각을 하는 바람에 네. 홍익대가 행운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행운이 3차전까지 이어질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승실대로서는 전력투구를 했었는데 네. 이런 반전이 일어나서 승실대로는 이제 비상에 걸린 건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인전에서 모든 승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결정으로 나올 때일지 괜히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